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 107회차 석일봉입니다. 법구 경영에서는요, 항상 어진 마음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선으로 악을 다스려라, 남에게 베품으로 자신의 인색함을 다스리고 진실로서 거짓을 다스려라. 마음은 존경과 분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비겁해지기도 하지만 자신의 온갖 번뇌는 자신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남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거나 또 자신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 역시 누구에게 빌거나 잘 보여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이치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싫거나 미운 사람이 없고 또 처해지는 여건마다 누구에게 빌거나 부탁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함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성찰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리다라고 하는 생각이지요. 저마다 무거운 등짐 짊어지고 허덕이고 또 비틀거리며 휘청이던 삶이 세월이 지나서 언덕에서 먼 길을 돌아보면은 부귀공명이나 빈부귀천 그 무엇도 결국은 잡을 수 없는 구름이요, 또한 잡아본들 어제 떠난 사람이 어찌 오늘의 가을하늘을 느낄 수 있는가도 싶고요. 어차피 비우고 버려야 하는 것들 들고 다니느라 고생만 하지 무엇 하나 내 것이라 챙길 수도 없을 것인데 무얼 그리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지,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보면 그때서야 구름이나 바람과 벗이 될 수도, 또한 나무나 꽃이 들려주는 소리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것을 부처님 법 아니고서야 어찌 알게 되었을까 싶기도 하지요. 진가국사의 무이자 시집에는요, 연못가에 홀로 앉아 있다가 우연히 물밑에 스님을 만나 말 없는 웃음으로 서로 보면서 그를 알고 말을 해도 대답이 없네. 물가에 안개 쌓인 산 푸르게 솟아있고 물가에 서리 맞은 귤은 향기가 그윽한데 다리치아하고 구름에 질겨 가슴 뿌듯하여 스스로 만족한데 어찌 부질없는 영욕을 꿈이나 꾸랴. 속세이는 모든 얽매임 아주 벗어나서 당당하고 우뚝하게 살아가노니 홀로 이 한몸 자유로워서 가는 대로 동서남북 걸림이 없어라. 아득한 맑은 하늘 텅 비어서 고요한데 망망한 물 한 개 허공에 출렁이고 하늘과 물이 한 대 어울려 한 빛이 되었거니 그 끝이 어둠이든가 가을 달 갈대꽃이 함께 희구나 라고 했는데요. 부귀빈천 그 어느 무엇도 결국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서 좋고 나쁨의 분별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현의 경지에서는 물과 불, 빛과 그림자가 하나인데 우리네는 무엇이 도이고 무엇이 법인지, 차향기는 자연 그대로인데 생과사는 찻잔 속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부처의 세계가 중생의 세계이고 중생의 세계가 부처의 세계이고 중생의 경계 역시 부처의 경계이니 본래부터 하나이지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터득하여서 행복도 불행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는 날마다 좋은 날, 달마다 좋은 달, 일일 시호일, 월월 시월의 그러한 삶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 107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열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